그때 남자애가 사라지지 마막 이렇게 달려와 막 달려가. 그랬더니 막 이렇게 갑자기 막 구름 위로 날아가더니 여자애 잡고 내려와. 이게 끝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이게 스토리야? 내가 이제 내가 숨기려고는 해. 내 프사를 막 애니 프사로 만들고 그러진 않아. 근데 본성은 씹덕이 맞단 말이야. 이 사람 씹덕 맞습니다. 근데 그럼 내가 어떤 애니를 좋아하냐? 나는 애니보다 애니메이션 영화를 더 좋아해. 그러니까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 말고 그건 별로 안 좋아해. 디즈니 건 별로 안 좋아하고 딱 신카이 마코토 그리고 또 지브리의 누구냐 그 할아버지 맨날 은퇴한다 했다가 그만한다 했다가 은퇴한다 했다가 말았다가 히사이시 조랑 친구고. 아 맞다 맞다 미야자키 하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라든지 너의 이름은 이게 왜 좋냐면 그냥 그림이 너무 이뻐. 음악도 너무 이뻐. 문학적인 관점에서 얘네들이 스토리가 어메이징하냐? 그건 아니야. 그럼 스토리는 둘 중에 하나. 그럼 뭐 이런 스토리 그리고 끝에 아, 나이 스토리 좋다 뭐이 정도? 아니면은 이제 좀 코드가 안 맞으면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생가치로 본 사람들은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그 끝에 갑자기 막 기적적으로 막 부모님을 찾고 막 나가. 그 하쿠는 오케이 됐는데 그냥 뭔가 좀 중간이 비어 있잖아. 나는 그걸 마음에 안 들거든. 스토리가 탄탄해야지 이제 몰입이 되는데 일본 서브컬처가 살짝 그게 약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예술적인 그 그림이라든지 특히 내가 요즘 날씨의 아이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 특히 신카이 마코토 작품을 좋아하는데 이걸 왜 좋아하냐면 스토리 라인이 좋냐? 그건 아니야. 아까 말했듯이 날씨의 아이 스토리가 뭐냐면 이거 스포주의 날씨의 아이 스포주의인데 어떤 남자애가 있어. 근데 가출을 했어. 그래서 노숙을 하다가 어떤 여자애를 만났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애가 무녀야. 막 하늘에다 막 비가 맨날 맨날 오는데 얘가 이렇게 빌잖아? 비가 안 와. 근데 맨날 맨날 비니까 몸이 사라진대. 그래가지고 맨날 맨날 비안 오라고 빌다가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슉 사라져. 그때 남자애가 사라지지 마. 막 이렇게 달려와 막 달려가. 그랬더니 막 이렇게 갑자기 막 구름 위로 날아가더니 여자애 잡고 내려와. 이게 끝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이게 스토리야? 근데 내가 그럼 이 영화를 싫어하냐? 아니, 나이 영화 너무 좋아해. 뭐가 좋냐면, 근데 거기에서 이제 도쿄를 이제 되게 정확하게 묘사해놓거든. 비 내리는 도쿄라든지, 도쿄 안에 있는 맥도날드, 아니면은 도쿄 안에 있는 PC방. 내가 느끼기에 이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은 일본을 간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책은 원래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막 만들잖아. 햇빛이 내려지는 뭐 창가에 앉아서 골목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책의 장점은 무궁무진하게 생각을 할수 있어. 단점은 우리가 아는 거에서밖에 생각이 안 돼. 야, 창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창문만 볼수 있지. 평생 처음 본 창문이 막딱 나오면 그건 아니야. 근데 영화의 장점은 뭐냐?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나라의 모든 디테일한 부분을 볼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되게 좋아하는 씬이 날씨의 아이에서 나오는 그 맥도날드 씬이거든? 근데 나는 이게 뭐가 좋냐면 맥도날드는 전 세계에 있잖아. 하지만 그 나라에 있는 것마다 그 나라에서 파는 햄버거의 종류, 매장의 셋업 다 다르거든? 미국에 있는 맥도날드를 다니면서 한국에 있는 맥도날드와 일본에 있는 맥도날드와 중국에 있는 맥도날드 차이를 느껴볼 수 있어? 못 느껴봐. 심지어 다른지도 몰라. 같은 맥도날드에 가기 때문에 같은 햄버거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 다르거든. 우리 일본의 맥도날드도 여기를 이제 보여주거든. 근데 매장 인테리어가 되게 예쁘고 복층, 그러니까 층이 여러 개고 그냥 예쁘더라고 한마디로. 신카이 마코토가 보여주는 도쿄. 지브리랑 살짝 다른 게 지브리는 되게 되게 예쁜 막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든지 막 되게 중세시대 막 마을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잖아. 근데 신카이 마코토의 이번 배경들은 최근 작품들의 배경들은 최근이란 말이야. 최근. 나는 그걸 좋아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에 대한 동경을 인간은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막나 유럽 여행 꼭 가보고 싶어. 막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유럽. 아니 뭐 그것도 이쁘고 좋아. 근데 나는 뭐가 좋냐면 일상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움? 그게 난더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어느 나라에서 살잖아.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뭐 베트남에 살든 어디든 살아. 근데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못 봐. 맨날 봐서 익숙해져 있거든. 그래서 막 다른 나라 거는 다 이뻐 보이는 거야. 막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와 일본 이거 너무 이쁘다. 와 미국에 가면 막 햄버거도 맛있고 막 이렇대. 근데 반대로 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야 한국 봐봐 야 이거 길거리가 이렇게 이쁘고 뭐 이렇게 이쁘고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각자의 나름의 아름다움을 좀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일본의 그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이제 신카이 받고 되게 영화를 통해서 즐기는 거지.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할까? 아, 나 이렇게 수다 떠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앞으로 더 자주 만들게.